그러니까 그게 예. 1960년도 60년이죠. 예. 그러면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이제 들어갈 때죠. 예. 그랬는데 12년간의 이승만의 독재 정권 때문에 못 살겠다 갈아치자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여기 민주당에서는 조명호 박사가 대선 후보고 그렇죠. 장면 총리가 부통령 후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1월 달에 조명호 박사가 몸이 아파지고 미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겠다. 네, 예, 그랬었죠. 갔는데 15일 만에 심장마비를 걸렸어요. 예. 민주당 야당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3월 15일 날 선거를 치는데 완전히 공개 투표. 공무원, 경찰, 군 모두가 동원돼서 간변단체 완전 이기병 당선시켜 대통령은 이미 이승만 씨가 됐으니까 예, 예. 모든 부정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마산에서 3월 15일 날 투표가 끝나자마자 마산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응? 거기에서 처음으로 체류탄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시위가 벌어졌는데 4월 16일인가 17일인가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학생이 예. 눈에 체류탄을 맞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마산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예. 가다가 4월 19일 날 고대생과 또 다른 학교에서는 산발적으로 했어요. 그때 저도 시위에 가담을 했는데 고대생들이 그 경무대까지 갔는데 경찰 저지선이 뚫렸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무대 지킨 자 경찰 발표를 해서 그 현장에서 18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거기서 저도 그 경찰에 제패가 전로 경찰서에 연행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생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지 정작 석방시켜줬어요. 금방 풀렸고. 그러고서 도저히 2학기 학자금을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저의 처지가 돼서 예. 취직을 하려는데 안 돼요. 오. 가면서 서울에 머물면서 이제 봤는데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낸 거예요. 예. 그러고서 1960년도에 윤부선 씨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예. 아, 61년에. 예. 1961년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내각제가 돼가지고 장면 씨가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때 윤부선 씨가 대통령이 된 10일도 못 돼서 예. 충장로에 있는 충무로에 있는 그 충장 무슨 음식점에서 박정희 씨를 비롯한 군인들이 그걸 모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5월 16일 날 박정희 씨가 구대사를 일으켰는데 그때 장면 씨가 피했어요. 행방불명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해준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때 유인군 사령관이 장면 씨를 만나서 서로 협의 논의하면서 구대타를 막으려고 마음먹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해야동 성당에 숨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역사의 바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의원님은 5.16 소식을 어떻게? 그 현장에서 들었죠. 아, 그러시고. 네. 그 5.16이 그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야, 그런데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5월 14일 날 5.16이 터지기 전에 김대중 그때 이제 의원님 우리 선생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인제에서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고 그렇죠. 예. 민주당 정권 잡으니까 인제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보궐선거에서 가까스로 당선돼가지고 예. 5월 15일 날 국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국회에 일어나니까 등원도 못하고 또 국회가 해산되니까 그렇죠. 예. 어렵게 돼버렸죠. 예. 그때 이제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서 계시다가 1963년도에 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예. 저는 그때 이제 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휴학길 내고 군대를 빨리 가면 좋겠다. 군대를 가시려고. 예. 아니 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제 형님이 김대중 선생님의 그때 의원님의 측근인 박석규 씨가 박석규 네. 예비역 대령인데 예. 출마했어요. 예. 거기에 형님이 사무장을 했어요. 선거 사무장. 저도 선거 운동으로 다니고 근데 박석규 씨가 낙선이 됐어요. 낙선이 되면서 제 형님이 김원식 씨인데 형님을 우리 김대중 의원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조직 참모가 됐어요. 조직 참모. 예. 저는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강주원이야 3.1사단에서 훈련 다 받고 배치돼서 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우측에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물이 찼어요. 그래서 부산 산병원에 입원했어요. 제대로 64년에 제대하시네. 네. 네.